가면 알아서 이렇게 비전을 떠요. 그때 이렇게 쓰고 도냐를 딱 날리면 알아서 끝입니다. 쉽죠? 말 되지도 않는 괜히 리븐이라던가 아칼리 했다가 연락에 처맞고 방금 돌아왔어요. 결국 느낀 점은 넘볼이 짱이네. 자, 이번에는 빵태운 탑이네요. 이 점화가 있기 때문에 레벨 3까지만 살려준다면 무조건입니다. 이길 수 있어요. 빵태운은 넘볼로서 질 수가 없어요. 일단 가장 이제야 뭔가 좀 되는데.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. 빵태온을 럼블로 이제 빵태온이 안 나오잖아요. 잘 아 이제 리메이크가 돼서 별로 안 남았는데 뭐 빵태온뿐만 아니라 빵태온과 비슷한 애들도 다 포함이에요. 이 라인전에 1레벨 때는 Q보다는 2를 찍습니다. 1렙부터 만약에 디나이를 당하기 시작하잖아요. 그러면 지옥이 펼쳐집니다. 여기에다 탁 쏴주고 아! 한 번 더 쏴주고 와 W를 찍는다고? 와 상남자다 이거. 여진 빵티온 W 그래도 혼자 다 맞고 맞았죠. 딜교는 애는 물약 하나 빠지고 나는 물약도 안 빠지고 좀 더 빠집니다. 아예 확 빠세요. 확 빼세요. 한 번 더 견제해주고요. 가까이 오면 견제해주면 돼. 쉽죠? 와드입니다. 와드 표시해주고 아 내일 그 회사 회식이 있을 것 같아요. 내일 못 나오고 대신에 그 토요일 금토일 다 들어오니까 꼭 집에 와주세요. 아 집이란다. 방송에 와주세요. 죄송합니다. 집에 오면 술 사주고 아 여기서는 좀 조심해야 돼요. CS 먹는 것보다는 여기 와드가 여기 있다고 말해줍시다. 내가 방어함을 부서졌으니까 살짝 빼요. 됐다. F를 뺐으니까 애는 못 도망가잖아요. 그러면 있으십니다. 나는 새로 들어갑시다. 아 뭐야 이거 두 번째 거는 잘못 들어왔네. 야, 니가 밀어버리면 근데 내가 할 수 없는데. 이제부터는 이제 빵태오는 지옥이 시작된 거예요. 많은 지옥이 시작된 겁니다. 아 근데 이거 와드를 내가 그거 한 게 좀 한이다. 얼마나 사기... 아 근데 W 양이 많이 줄어들었네요 보니까. 여진을 터뜨리려고 이러는 것 같은데 마나가 없죠. 빵태원은 못 이기면 안 돼 진짜. 럼블러를 선택하는 순간 어떻게 해도 빵태원을 이길 수밖에 없어. 대신에 이제 빵태원이 화나가지고 이제는 라인을 안 쓸 수 있어요. 그때를 위해서 이걸 든 거예요. 결의에 그거 철거론을 꼭 들어줍시다. 빵태원 상대할 때는
이거는 뭐 필수예요. 빵터원이 이기려면 일단 주포를 들어야 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 가면 나한테 큐를 던져요. 이렇게 큐를 빼줘야 돼요. 좀 많이 모르네요. 큐 한 번 더. 그렇죠. 이렇게 마나를 빼주다 보면 이 현재 타임이 온 빵터원을 볼 수 있죠. 여기서 한번 이제는 이제 깨달았어. 아, 못 깨달았네. 아직 큐만 던지면 안 되겠구나. W를 쓰고, 아이, Q를 써야 되겠구나,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. 절대, 빵터는 럼블을 이길 수가 없어. 아, 죽을 줄 알았다. 그냥 이미 죽어라. 그래, 알았어. 그래, 그래, 그러면 이득이잖아. 미드는 그건데. 그 다음에 뭐, 빵점 방어 할 거, 두 개. 아, 이렇게 들고 가면. 상관없죠. 쉽죠? 빵태원 상대하는 거. 빵태원은 Q로 파밍도 되게 많아. 내가 간다고 될까? 못 굴려나 본데요? 아! 왜 이거 안 먹어지냐? 버그 아니냐? 살짝 빼면 돼요. 살짝 빼주고 계속 이렇게 딜교해주면 됩니다. 아, 주포로 갔네요. 딱 내 말대로. 근데 주포 가도 똑같아요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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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주면 알아서 당해버려요. 울라프가 자주 빵태원이 도주기가 없기 때문에 울라프가 많이 파서 그러는데 뭐 그렇게 많이 안 파도 럼블이 이깁니다. 이거 방금 반짝거렸죠? 반짝거리면 카직스예요. 이런 거 잘 봐야 돼요. 살짝 한 몇 초간, 0.1초간 이렇게 반짝거려요. 그러면 카직스인지 알고 바로 뒤로 빼면 됩니다. 뭐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? 빵태가 100% 절로 내려가거든요. 그럼 나는 이때 이걸 먹으면 바로 뛰어야 돼요. 왜냐, 애가 이렇게 돌아오거든요. 괜히 이거 이렇게 가면 먹을 수 있는데 빵태는 그렇게 해서 안 되거든. 만약 이렇게 해서 먹다가는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. 절대 럼블을 말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로 와야 돼. 그러다가 CS 다 포기됐죠. 럼블이 뭐야, 빵태 공이 있다고 이렇게 물어봐요. 아, 말해줘야 돼요. 아론 빵태는 계속 밀어야 돼. 라인을 그래야지 딴 데로 갈 수 있거든. 나는 이렇게 따라가고 계속. 잘했어요. 오, 빵터 나이스. 빵터 궁 뺐습니다. 빵터 궁이 없다는 것은 딴 데도 못 가고
거기다가 타워도 못 지키고. 이번까지 해서 하나 더 뜯기겠네요. 한 요만큼 뜯기겠는데. 꼭 망한 빵태원의 특징, 기동력을 듭니다. 이제 나도 이제 탱탱하네. CS를 잘 못 먹을 거예요. 광태원도. 궁도 없고, 파이프 없어. 근데, 넘블 W 많이 업그레이드됐다. 체감이 되네. 이제 뭐 물약도 하나밖에 없네. 더블유를 막으면 돼. 빵태원을 한테 질 수가 없어, 진짜. 이럴 땐 여기 있어요. 빼는 겁니다. 그리고 여기서 집을 가지 말고 좀 있어요. 어차피 누르 안 올 수도 있거든. 어봐, 누르 안 왔죠? 내가 탑으로 가야 돼. 탑을 밀는 게 더 이득이긴 했는데 어쩔 수 없죠. 백핑을 찍어도 근데 저렇게 만약 강행적으로 하면 어쩔 수 없이 좀 도와줘야 돼. 아, 형님 안녕하세요. 이번에는 라인 밀고 타워 밀 수 있을 것 같은데. 할 수 있으려나? 봐봐. 맞았다. 매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. 탈목보호대 올리면 1코 존야가로 올려도 되고 안 올려도 되는데, 제가 지금 아까 보면 템이 너무 더러워가지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한 겁니다. 그리고 상대방 조합을 보고 이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. 지금 뭐 아무거나 가도 돼요. 네. 지금은 너무 제가 잘 커가지고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적을 처치했습니다.
웬만하면 좀 생각하고 갔었는데. 아휴, 잠깐만. 상대가 빵터인이어서 질 수가 없어, 솔직히 말해서. 어떻게 가도 그냥 이길 수밖에 없단 말이야. 더블 W 이렇게 빼면, 오! 줄지도 않아, 피도 안 달아. 난 공격되고. 얼마나 빡치겠어, 상대방. 빵턴으로 픽을 하는 이상 어쩔 수 없어요. 이 타워에 그냥 있어야 돼, 그냥. 타워 안에서 그냥, 쎄쎄쎄 하고 있어야 돼. 딴데 로밍도 못 가, 안 그러면 타워 부서지거든. 봐봐, 딴데 못 가, 지금. 딴데 가고 싶은데, 나 때문에 지금. 아, 그러게요. 밥을 먹고 해야 돼. 먹어버렸어. 그냥 빼면 됩니다, 이거. 그냥 아무런 필요 없어. 사실 창창하거든요, 나는. 거봐요. 아무 필요 없죠, 이거. 적을 처치했습니다. 진짜 이건 갱화도 다 잡아. 다는 아니겠지. 좀 오버했네. 그래도 한 명은 잡는단 말이야. 빵턴 뭐 저마 들고 별짓 다 해도 안 돼. 아... 아디르가 제일 세네. 럼블 오늘 너프? 아, 러플 당했는데, 근데 모르겠다, 아직까지는. 근데 처음에는 조금 그게 좀 많이 실감이 되었는데, 지금도 이렇게 좀 오래 한 칸 더 있어야 되거든. 근데 나중에는 별로 실감되지가 않아. 한 대 때리면 좀 빠지겠지. 와우야, 안 빠지네. 이거 봐봐. 빵턴이 미쳤네. 아우, 야. 어우. 그렇지. 이거 탑 가서, 미드 가서, 한번, 공 깔아줍시다. 한번 와봐. 아, 이거 걸렸으면 바로 그냥 여기 직사인데. 빵턴이 이래서 테러 들었구만. 뭐 별로 상관없죠. 뭐 어? 할 말 있어. 할 말 있어 와봐. 그냥 간다. 바이바이. 아무리 뭐 몇 명 와도 상관이 없어. 두 명 오면 두 명 잡으면 되고, 세 명 오면 세 명 잡으면 되는 거야. 존 데캡이나 갑시다. 이게 대신에 빵태원 한정이야. 봐, 빵태원 89개 CS. 나 지금 176개. 아유, 왜? 답 나오죠, 빵태원. 이, 너프가 빨리, 아, 리메이크가 빨리 돼야 돼. 빵태원도 솔직히 지금,
이불 잡히네 근데. 아 저희도 많이 죽어가지고. 저 아지르가 한 번도 안 죽어가지고 아지르 때문에 만약 판이 지면 아지르 때문이거든. 가자. 먼저 공을 쓰는 겁니다. 잘 가고 이렇게 두 명 다 죽이면 돼요. 이제 공 뺐지 방. 아 풀 뺐네 이제. 와. 저희는 끝까지 저러네. 자기가 계속 쏠 때 따이고, 씨. 누구 탓을 하는 거야? 나 럼블, 땅크 나올 때, 럼블 나옴, 럼블 하면 무조건 이겼다고 생각합니다. 야, 게임할 때부터, 시작부터 말했잖아. 빵트로는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다고. 판타로 보나 뭐 도밍으로 가나 라인전으로 가나. 그럼 빵트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. 무조건 1레벨 때 인베 가는 거야 럼블 이기려면. 그것밖에 없어. 지금 이제 100개 차이 나지 CS 레벨링 3 차이. 이게 캐리지. 막 티모 황요한이라고 빵태원이 가끔씩 나오는데 그럴 땐 해주면 됩니다. 알겠죠? 3명이 왔는데 나를 잡으려고. 고생이 많은데 얼굴 아니구나. 아지르까지 있으니까 이거 아드로 본 거 같아. 일단 하나하나씩 잡읍시다. 이거 없고 가져갔네. 앞으로 좀 가면 알아서 이렇게 비전을 떠요. 그때 이렇게 쓰고 도냐를 딱 날리면 알아서 붙습니다. 아시겠죠? 수고하셨습니다.